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주로 태양광과 모빌리티 분야를 주요 파트로 놓고 서치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에너지 이야기에 대해서 접했던 것들과 이전에도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는 테슬라의 가상발전소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테슬라가 지향하는 에너지의 그림 가상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얘긴가 네 번째 얘긴가 그럴 것 같습니다. 가상발전소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요 중심의 가상발전소나 공급 중심의 가상발전소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곳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례를 들기 위해서 호주의 서호주와 남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를 잠깐 보았습니다. 호주에서는 재생에너지기구 아레나라고도 불리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호주 자체는 전력망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오른쪽은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BW 지역이죠. 이 BW라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도 이런 BW 지역인데요. 아주 덥고 건조한 지형이죠. 때문에 높은 기온 때문에 태양에너지의 부하는 있을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효과는 좋은 편이고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통한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을 호주는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를 시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결과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2만 8천 개 이상의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 인구가 2,500만 정도이고 총 주택수가 1,000만 호 정도이니까 절대적인 비중으로 볼 때는 적을 수 있으나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VPP의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세계적인 규모이자 앞으로의 가상발전소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감안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호주 전체 세계의 대형 전력 소매 기업 중 최대의 전력 유통 회사인 AGL이 남호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구조를 보니 이미 가상발전소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솔라엣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AGL에 참여한 배터리 사업자 중 배터리 브랜드는 테슬라 파워월2와 LG화학과 솔라엣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GL이 가상발전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러한데요. AGL이 내놓은 이런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자면 전체적으로 가상발전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패널과 연결하여 전력 공급망을 예측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도를 높여줄 수 있고 전체적인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전기차에 대한 충전 프로모션이나 태양광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백업 전력까지도 담당해줄 수 있는 배터리 최적화 시스템, 마무리는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시장을 여는 것입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기구를 통해서 수소경제나 태양광 중심의 그리드로 엮는 가상발전소 사업, 차량과 그리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전기차를 대형 배터리처럼 생각하여 충전도 하고 다시 그것을 방출하여 팔 수도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에 대해서 닛산과의 협력을 비이클 투 그레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험해보고 있는데요. 호주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호주 국립대를 통해서 V2G 컨셉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범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시작했죠. 이렇듯 호주가 아레나라는 정부 별도 기구를 통해서 강력히 정책적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것은 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인프라를 세울 경우 이것이 곧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전력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이미 2016년부터 태양광과 배터리를 통한 과정이 훨씬 더 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계절별 디스카운트를 넣더라도 훨씬 더 쌌으며 2018년에는 무려 연간 $500 정도에서 $700 정도까지 저렴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상발전소가 도입된다면 전기차로의 충전 가격은 더욱더 싸질 것이고 특히 시간별 계절별 시스템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기 가격의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산업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한번 사례적으로 테슬라를 덧대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재고로 생각해본다면 테슬라가 하는 일을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배터리가 갖는 중요도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모빌리티 기업으로 보기에도 이동성, 이동 거리를 담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중요하고 테슬라의 솔라 사업부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리드와 차량을 연결하는 V2G 컨셉으로 본다면 자동차는 이동 가능한 배터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가상발전소 모델에 대해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크게 세 가지 소프트웨어로 가상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발전소가 파워그리드와 연결되어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도매시장의 프라이스를 형성하고 거래를 돕도록 하는 오토비드가 있고요.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함으로써 가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때문에 수요에 대한 예측이 다르거나 공급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다면 시장 전체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이는 모두의 비효율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해서 테슬라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AI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허브는 가상발전소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자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어디에서 전력이 생산되어서 어디에서 전력이 소모되는지 조금 더 큰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에 옵티캐스터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여 전력 소모의 효율성을 돕고 최적화를 돕습니다.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소비에 맞는, 각각 집에 맞는, 각각의 국가에 맞는, 각각의 사업주에 맞는 최적화된 엔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옵티캐스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등 최적화된 엔진으로 실시간마다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국가들마다, 각 주마다, 각 파워 프로바이더마다 다른 복잡한 요금 구조를 지능적으로 탐색하여 최적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누진제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최적의 소비 정도를 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가상발전소 개념에서 전력 수요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요 예측 시스템, 두 번째, 공급 예측 시스템, 세 번째가 가격 예측 시스템입니다. 항상 일정 시간이 되면 발전되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ESS나 전기차를 통한 스토리지 유닛, 첨두부하를 담당할 수 있고 디스패처블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으로부터 각각의 파워플로우나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받아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최적화된 아웃풋을 만들어 나갑니다. 일단 그렇다면 수요 예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겠죠.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수요 예측 기반 VPP, 수요 기반 거래시장 얘기였습니다. DR이라고도 했고 수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수요 반응 자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팔 수 있도록 거래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요 자원 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용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경우 그 부분만큼 전력시장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쓰지 않은 것을 어떻게 돈으로 받느냐, 그래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짤막한 도식처럼 원래 전력시장은 발전 단가가 낮은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발전기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점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비용이 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그냥 상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기저부하라 해서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첨두부하, 피크 시기에 돌아가야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에어컨을 한창 많이 틀어야 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전력 생산자는 여유분으로 예측하여 그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첨두부하에서 생산될 수 있는 소비량을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전기를 아껴서 킬로와트당 200원으로 해야 되는 천연가스로의 발전이 있다고 치면 이런 피커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격의 절감, 그것으로 하여금 실제로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해주는 것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입니다. 그리고 VPP의 두 번째 개념은 공급기반 VPP였습니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하여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거래소와 구매자에게 파는 중개모델이었지만 이는 소규모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한층 낮은 단계의 모델이자 수요 예측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를 혼합하려는 모델이 테슬라가 하려는 모델인 믹스드 애셋, 결국 모든 가상발전소가 가야 하는 길인 혼합형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테슬라는 수요와 공급 예측, 테슬라의 가상발전소는 ESS와 전기차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ESS 시리즈는 가정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파워월 2, 100kW시 이상일 경우에 쓰는 파워팩, 그리고 3MW급인 메가팩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콜에서 테슬라는 지금까지 10만 개의 파워월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으므로 지금까지 파워월이 팔렸던 곳으로만 생각해도 1GW 이상일 것이며 앞으로 나올 캐파 말고 지금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저번 1분기 기준 100만 대를 돌파하였으므로 깔끔히 자르고 생각할 때 평균 배터리 용량은 60kW시라고 생각하면 60GW 규모의 배터리를 팔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배터리 전기차는 이것 자체가 곧 전기를 유통하는 수단이자 이송하는, 소비하는 수단으로 모델링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테슬라만 생각해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가 내놓은 V2G 모델이나 폭스바겐이 테라와트 스케일의 V2G가 목표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폭스바겐은 2025년 기준 350kW시를 수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2030년까지는 총량을 1TWh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 최근에 전기차 참여자들 중 V2G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 연구 중인 기업은 주로 테슬라,
폭스바겐, 닛산, 혼다, BMW가 있으며 닛산은 호주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BMW는 2021년부터 나올 새로운 i3부터는 V2G를 실시하고 있는 차량 모델을 내놓기로 예고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로써 전력의 생산, 저장, 소비의 유통까지 플랫폼화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고 파워월과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를 통한 강력한 스토리지 기반, 가격과 공급의 예측 AI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테슬라의 배터리가 갖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또 다르게 테슬라의 에너지 번들과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들이 생산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남는 전력이 있다면 테슬라 차에 담아두었다가 팔 수도 있는 등 점차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발전을 위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각자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네트워크 효과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곧잘 생기곤 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처음은 누구나 0명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구독자 2명이 늘었음에 기뻐하던 두 번째 영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